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트베 수학 선생님입니다. 오늘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다수의 인생 실패자들은 성공을 목전에 두고 포기한 사람들이다. 토머스 에디슨. 자, 여러분, 우리는 수능이라는 목표를 두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어요. 물론 그 수능이 끝은 아닙니다. 중간에 있는 기착력의 하나에 불과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안타깝게도 목표를 앞에 두고 바로 그 직전에 포기합니다. 그때 힘을 내야 되는 거지.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. 그렇죠? 날씨가 많이 무더워요. 제가 검은 옷을 입는 이유는 보여주기 위해서예요. 날씨가 더워도 검은 옷을 입고 살쪄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고 검은 옷을 입는 건 태양열을 흡수해도 견뎌내겠다. 그런 각오를 표현하는 겁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해요. 여러분 물입니다. 몇 도가 돼야만이? 100도가 돼야만이 기체로 날아갈 수 있어. 엄청난 증기 압력을 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타는 마음으로 끓이기 시작합니다. 상온에서 출발해서 20도, 30도, 40도, 50도 잘 갑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80도, 90도에서 포기합니다. 조금만 더 가면 100도가 넘어서 기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한 번 더 힘을 내야 돼요.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인물,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. 오죽하면 에디슨이 쉬고 있는 그 휴식 시간에 대통령이 그 쉬고 있는 곳, 캠핑하는 곳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.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포기라는 걸 몰랐어요.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제껴버린다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. 더 이상 포기 나아갈 수 없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, 몸은 말을 안 듣고 다 처져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, 그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, 그것이 바로 근성입니다.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. 성공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인내, 견디는 힘입니다. 매일매일 나아지면서 여러분이 인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은 쿠에의 암시를 알고 있을 겁니다. 자, 현장에 있는 학생들 한번 쿠에의 암시를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? 누가요? 나는 언제? 날마다 어디에서? 모든 면에서 어떻게? 점점 더 빼먹으면 안 돼.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. 쿠에의 암시입니다. 매일 힘들 때 그 얘기를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여러분이 나아지길 바랍니다. 다 같이 마지막으로 쿠에의 암시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오늘 멋지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! 나는 날마다, 나는 그 문장이 그렇게 어렵습니까? 빠가도 아니고. 자, 보세요. 나는, 누구는, 그 다음 뭡니까? 날마다, 어떤 면에서, 어떻게, 뭐 하고 있습니까? 다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? 시작! 나는, 날마다,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. 여러분은 나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출발!